예, 우리 당은 어제 우한 폐렴 정부에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또 병원협회 그리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. 그 과정에서 많은 제언들이 있었고 특히 지역사회 감염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었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특히 중국 우한 지역에서 들어온 많은 중국인 또는 내국인이 있습니다. 이분들에 대해서 당국에서 검역이라든가 또는 방역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확진으로 판정받은 분들이 그 많은 사회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감염 된 분이 확진으로 판정되기 전에 잠복기 중에도 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후군 감염증 환자의 그 감염이 무척 그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알 수 없는 경로로 내국인에게 직접 그 감염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나라 내국인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중국에서 그 감염원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. 이 확진 환자가 한 명이라도 이제 나타나게 되면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이 되고 우리 국내에 그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.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을 하는 것에 무엇보다도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때입니다. 대통령은 처음에는 정부에서 충분히 방역을 하고 있고 검역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하다가 몇 시간 후에는 또 단계를 높이고 또 그 컨트롤타워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올리고 그러다가 이제는 군까지 동원하라 이렇게 경망된 그 발표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절대로 지금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안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나태하게 행정력을 지금 그 동네에서도 안 될 일입니다. 어찌됐든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에서는 방역과 감염 검역 작업에 헌신의 힘을 다 기울여야 할 것이고 우리 당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